중국을 뒤덮은 최악의 스모그로 청주공항을 출발한 항공기가 중국까지 갔다 되돌아왔습니다. 발이 묶인 중국 관광객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. 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어제 오후 청주공항을 출발해 중국 하얼빈으로 떠났던 이스타 항공기가 6시간 반 만인 밤 9시 반 다시 청주공항으로 되돌아왔습니다. 중국을 뒤덮은 최악의 스모그 때문에 하얼빈 공항까지 갔다 착륙하지 못해 중국인 관광객 등 승객 144명은 다시 청주공항으로 입국하게 됐습니다. 하얼빈 현지 공항 기상이 너무 악화가 돼서 항공기가 내릴 수 있는 그 시정이 800, 최하 800이 돼야 되는데 어제 한 200도 안 나와서. 인근 장충공항에 내리기도 했지만 이때는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. 대부분 중국인이었던 관광객들은 시간 낭비로 큰 불편을 겪었다며 항공사 측에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.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 반입을 놓고도 실랑이가 이어져 경찰이 출동하고 세관이 보관해주기로 하고 나서야 진정됐습니다. 규정대로라면은 저 과세 통관이나 아니면 반송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은 어제 시간이 심야 시간대이고 하고 회항으로 인해서 승객분들 심신이 피로하고 지쳐 있는 상태라. 뜻하지 않게 한국 체류가 하루 더 늘어난 이들은 오늘 임시 항공기로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스모그로 또다시 취소되면서 이틀째 발이 묶였습니다. 한편 회항한 항공기 외에도 청주와 중국으로 가는 항공기 4편이 결항됐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